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여러분, 회화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원어민과 함께 내가 영어로 완벽하게 의사 전달을 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꿈 많이 갖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고 학원에도 알아보고 저처럼 이렇게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도 알아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회화를 하고 싶은데 꼭 기초 회화 수업에 가보면은 여러분 뭘 가르치죠? 문법이라는 걸 가르치게 됩니다. 문법 없이 회화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부터 문법 정말 너무 힘들었죠. 우리 뭐 1형식, 2형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보어, 간접 목적어, 지적 목적어 이런 아주 어려운 제가 발음도 잘안 되는 이런 문법적 용어들에 많이 시달리셨을 거예요. 자, 사실 영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의 이 어순이라던가 어떤 문법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반드시 이 문법을 배우시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패턴 영어를 통해서 단순히 이런 영어 문장 패턴을 외우는 것은 순간적으로 암기는 할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문장을 어떤 상황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서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 영어 문장의 구조, 문법을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학원을 가서 배우면서 뭐 수여동사, 그다음에 뭐 이런 사형식, 5형식 이런 문법적 용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올인원 영어라고 하는 온라인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스터디는 아주 기초 학습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회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법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훈련을 하고 이것을 입으로 계속해서 읽어내는 저만의 좀 특별한 훈련을 적용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 스터디의 아주 강점은 여러분, 어려운 문법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법 용어만 들어도 갑자기 영어 공부가 싫어지잖아요. 자, 근데 문법 용어 없이 어떻게 문법을 배울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스터디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give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보통 give라는 동사를 가르칠 때 사형식의 수여동사라고 가르치죠.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쵸? 그래서 간접 목적어 자리에 her, 그녀에게라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고 뒤에 sunflowers, 꽃을이라는 직접 목적어를 쓰게 되죠.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꾸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직접 목적어가 먼저 오고요. 그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면서 이 사이에 to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형식과 삼형식이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give라는 동사를 배울 때 이렇게 문법적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근데 나는 회화를 하고 싶단 말이다. 그죠? 나는 지금 사형식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이 give를 활용해서 말을 하고 싶단 말이다. 이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제 수업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자, 바로 정답은 이겁니다.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수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give라고 하는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라는 어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주었어요. 그녀에게 꽃을. 단어만 내면 되겠죠? 어때요? I gave, 우리 give의 과거로 갈게요. I gave her some flowers.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을요, 오늘부터 한 20번 입 밖으로 크게 빠르게 읽을 거고요.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수업은 끝나게 됩니다. 뭐죠? 왜 이렇게 뭔가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 올인원 영어의 포인트는 회화에 필요한 아주 쉬운 문법만 배운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give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I gave her some flowers도 만들 수 있고, I gave some flowers to her 이라고 하는 문장도 만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기초 단계 영어를 배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두 문장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I gave her some flowers라고 하는 이 기본 문장만 열심히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는 거죠. 워너빈을 만났을 때 충분히 이 문장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원하는 의사 전달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기초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배우고 싶고 어느 정도 워너빈과 대화를 하긴 하는데 조금씩 문법적 오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give 다음에 나오는 her 이라는 단어와 sunflowers를 바꾸는 이러한 문법 규칙을 외우고 적용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올인원 영어에서는 굉장히 문법적 설명이 심플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 용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혹시 이런 거잘 아시나요? 이 부분도 제 올인원 영어에는 없고요. 수동태라는 것도 이 올인원 영어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가지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문장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기초 영어 수준이라면 내가 쉬운 문법을 가지고 쉬운 문장, 내가 말하고 싶은 문장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요. 그게 익숙해지시면 이제 새로운 문법들과 표현을 배우면서 더 확장시켜 나가는 단계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초 영어 몇 년째 하고 계시나요? 어려운 문법 공부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회화에 필요한 아주 심플한 영어 문법만 배우면서 회화를 연습해 나갈 수 있는 이 올인원 영어 스터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스터디에서 뵐게요. 안녕!